자, 반갑습니다. 정명선생님입니다 자, 선택과목 기하 해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7번 보도록 할게요. 자, 뭐 아주 전형적인 삼선정리에 관한 문제인데 자, 문제 보시면요. 여기에 평면 알파가 있고요. AB가 지금 이렇게 있는 상태고 C가 지금 여기쯤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C에서 여기 내린 수선의 발이 H고요. 자 그랬을 때 여기에 a b c 삼각형 요게 지금 있는 상황인데 여기 지금 보니까 a hb 가 2분의 파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이렇게 연결한 요게 직각입니다 자 그러고 사인 c a h 자 c a h 이각 이걸 세타 이렇게 놓으면요 얘가 3분의 루트 3이고요 사인 값이 그 다음에 a b h 자 a b h 이거의 사인 값도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되는 것이에요 자 이게 3분의 루트 3이다 자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때 이제 a b c 하고 평면 알파가 이루는 예가의 크기 자 이것을 구해 보시오 이런 얘긴데 그러면 이거 그냥 삼각비를 쭉 계속 구해 나가시면 됩니다 자 이런건데 그냥 요게 그사인 값이 3분의 루트 3이니까 뭐 예를 들어 여기를 3k 자 이렇게 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루트 3k 자 이렇게 아, 사인 값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3분의 루트 3 여기가 루트 3k. 자, 요렇게 이제 잡아 볼수 있겠고요. 그럼 여기가 루트 6k. 자, 요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요거의 사인 값이 또 3분의 루트 3. 자, 이런 비율이잖아요. 그러면 요게 코사인 값이 3분의 루트 6이거든요. 그러면 이거분의 이것은 루트 6분의 3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에다 루트 6분의 3을 딱 곱해 주시면요. 그러면 루트 2분의 3. 자, 여기가 루트 2분의 3k.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뭐 2분의 3 루트 2k 자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자 그런 상태에서 사인 세타가 지금 3분의 루트 3자 이렇게 돼있으니깐요 요거에다 3분의 루트 3 곱해주시면요. 루트 2분의 루트 3. 그래서 2분의 루트 6, 2분의 루트 6k 자 이렇게 일단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저기 높이는 요렇게돼 있고요. 자그 상태에서 이제 뭘 구하냐면 이게 결국 마지막에 구하는 라게이명가의 크기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삼선 정리를 생각해서, 요렇게 이제 수선을 딱 내려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요각. 아, 죄송. 여기 세타라고 놓으면안 되겠다. 세타가 아니라 뭐, 알파, 아니, 세타원세타원 음, 여기가 세타야. 여기가 세타. 자, 이렇게 돼있을 때, 코사인 세타 구하라. 이건데, 여기가 2분의 루트 uk. 요렇게 나와있으니까, 뭐, 요 길이하고 요 길이 둘 중에 하나 구하시면 되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 이 길이. 요걸 이제 한번 구해보겠다. 자, 이 길이는, 여기가 직각이기 때문에 넓이나 닮음이 용할수 있습니다. 2분의 1에 요거 곱하기 요것이 2분의 1에 요거 곱하기 요거 자, 이렇게 구할 수 있지 않겠어요? 자, 그러면 얘하고 얘의 곱이 루트 18k예요. 자, 그 다음에 요게 3k, 루트 18k 제곱이에요. 자, 그러면 요게 지금 3k. 요렇게 되는데 루트 18이라는 게 3루트 2잖아요? 자, 그래서 요게 루트 2k. 요렇게 되겠죠. 요거 곱하기 요것이 3루트 2k 제곱. 자, 요렇게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루트 e k 이렇게 되니까 요거하고 요거의 비율 이게 바로 탄젠트거든 탄젠트가 지금 루트 2분의 2분의 루트 6자 이렇게 돼서요 여기 2분의 루트 3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이랬을 때 코사인 자 이걸 구해 봐라 이것이죠 그러면 여기가 2분의 루트 3자 이런 비율 자 이런 거니까 요거 요거 피타스성이 써주면 루트 7자 이렇게 돼서요 코사인 값은 루트 7분의 2 그러면 7분의 2 루트 7자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답이 4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27번 여기까지 하겠고요. 자, 28번 가 보겠습니다. 자, 쌍곡선 문제인데. 여기에 두 초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 0, 6이라는 점이 있어요. 자, 0, 6에서 두 초점을 지나는 원이 지금 있습니다. 원이 이렇게 있고요. 자 그런 상태에서 여기가 지금 f 프라임 f 자 이렇게 지금 돼 있고 그 다음에 e1에서 여기 지금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서 그림이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 점이 지금 p고요 p 그 다음에 여기 만나는점 여기 q 여기가 수직 자 이렇게 지금 돼 있는 상태고요 요 p가 지금 쌍곡선 위에 점이에요 자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자 이랬을 때 여기 PF하고 PF프라임. 자, 이거의 비율이 3대 4. 자, 이렇게 지금 돼 있죠? 그러면, 요걸 이제 이렇게 보겠는데, 뭐냐면, 일단 여기 쌍곡선의 방정식이 A제곱분의 X제곱, 마이너스 B제곱분의 y 제곱분이 1이기 때문에 주축의 길이가 2A예요. 자, 요게 쌍곡선 위의 점이기 때문에 얘에서 얘를 뺀게 주축 길이가 되는 거죠. 자, 근데 요게 3대 4이기 때문에 자, 요거를 3K, 요거를 4K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4K에서 3K 뺀게 바로 주축 길이, 즉, K가 2A입니다. 자, 그러면 걔가 2A이면 여기가 이제 3K였기 때문에 6A이고요. 여기가 8A가 되는 거야. 이렇게 지금 쓸수 있고요. 근데 지금 요 도형을 보시면 원의 중심을 지나는 라인하고 수직이야. 자, 그러면 얘 지금 F'P라는 게 원의 입장에서 보면 현이죠. 현에다가 수선을 그은 것이거든. 중심을 지나는 라인 가지고 수선을 그은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냐? 무조건 현이 2등분 되지. 자, 그러면 여기가 4a. 이렇게 되겠죠? 4a. 자,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도 4a에요.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2등분이 되면 여기 이 삼각형,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합동이죠? 어, 합동입니다. 수직 이등분 선을 그어주면 여기 합동이 되지 않습니까? sas 합동이에요. s a 그다음에 s 합동이죠. 그러니까 요 길이가 6a야. 아, 그러면 f의 좌표가 3a야. 그러니까 c c에 해당되는 게3 a 지 자,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어쨌든 3a라고 쓰셔도 되고요.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이제 뭐냐면 요게 원의 중심이라는 걸 이용해 줘야 되고요. 그 원의 중심이 0, 6이라는 걸 이용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가 6. 자,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자 여기는 3a 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여기 이제 반지름의 길이 요거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자 반지름의 길이가 r 요렇게 한번 나보면요 이 r에 관해서 이런 식쓸수 있어요. 뭐냐면 일단 여기서 p 타고로 성리 하나 쓸수 있고요. r 제곱. 자 이것이 6의 제곱, 36에다가 더하기 요거 3a의 제곱, 9a 제곱. 자 이거 하나 쓸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거 하나 관계식을 써볼 수 있는데 뭐냐면 여기에서 이렇게 연결한 거 있죠 이것도 r 이잖아 이것도 r이야 그러면 여기 요기 r이랑 여기가 지금 그이 길이 있죠 얘가 6a 여기가 4a 이렇게 되면요 피타고라 성리에서 여기 fq의 길이 구할 수 있거든요 fq의 길이가 요거 제곱해주면 36a 제곱이고요 얘 제곱해주면 16a 제곱이니까 빼주면 20a 제곱에다 루트 씌우면 2루트 5 a 예요 그러면 요 길이 구할 수 있죠 이 길이가 2루트 5a에서 r을 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요기, 여기 요기, 여기서 피타고라스성이 써주면 아래 관한 r와 a에 관한 관계식이 하나 더 나오겠지? 자 그래서 2루트 5a 마이너스 r 이거의 제곱 더하기 4a의 제곱 16a제곱이 r제곱과 같다. 이런 식 하나 끄집어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 r제곱 r제곱 없어지고요. 이거 제곱해주면 20a제곱인데 얘 더해주면 36a제곱. 자얘얘얘 해주면 마이너스 4루트 5ar. 자 이것이 0이죠. 자 이렇게 돼서요. R을 이제 식으로 쓸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 나눠주면요. 루트 5분의 9A. 자, 이렇게 되겠어요. 자, 그래서 얘를 여기다 이제 넣을 수 있지? 자, 그러면 루트 5분의 9A에 제곱해주면 5분의 81A 제곱. 자, 이것이 36 더하기 9A 제곱. 자, 이렇게 되니까요. 얘를 이쪽으로 넘기시면 5분의 36A 제곱이 36. 그래서 A 제곱이 5.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근데 마지막에 이제 구하라는 게 뭐냐면, B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에요. 자, B제곱 마이너스 A제곱은요. 우리 그 초점하고의 관계식을 생각해 보면 쌍옥선에서는 A제곱 더이 B제곱이 C제곱이잖아. 그래서 B제곱이 C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야. 근데 여기 마이너스 A제곱이 더 있으니까 이렇게 되겠는데, 자, C가 아까 3A였어. 그래서 여기다 3A 딱 들어가면 9A제곱에서 이거 빼주니까 7A제곱. 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A제곱 대신 5, 이거 대입해 주시면 35. 자, 이렇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쌍곡선의 정의 뭐 한번 쓰고요. 나머지는 이 원의 성질을 적적으로 쓰는 것입니다. 원에서 결국 현에다가 수선을 그으면 그게 바로 그 수직 2등분. 자, 요렇게 되는 거 있죠. 중심에서 현에다가 수선을 그으면 수직 2등분 된다. 근데 여기서 중심지라는 직선. 자, 요거기 때문에 그게 중심에서 긋는 거랑 똑같은 효과. 자, 이것을 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28번 여기까지 하겠고요. 자, 29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29번 문제는 그냥 약간 그림의 느낌은 2 0 1광학년도 6평 29번 어 고문제하고 그 조금 유사한 느낌으로 처음에 스타트를 하고 있습니다. 자, 좌표 평면에서 길이가 6인 선분 AB를 지름으로 하는 원이 있어요. 이렇게 있고. 자, 근데 서로 다른 두점 CD가 어떻게 지금 돼 있냐면 AB하고 AC하고 내적한게20 27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뜻하는 바가 뭐냐면 c가 이 원위에 있단 말이야 여기 a b 벡터인데 그 a b의 길이가 6이에요 그러면 이걸 이렇게 볼게요 a c를 a b 쪽에 정사향 내려서 볼수 있잖아요 a c를 a b 쪽에 정사향 내렸을 때 수선의 발을 h1 만약에 이렇게 둔다면요 그러면 이게 이제 이런 얘기죠 a b랑 a h1 자 이것을 내적한 게 27이다 이런 얘기랑 똑같잖아요. 근데 이 정사형 딱 내려서 딱 보시면 여기 h1이라는 게이 선분 위에 있단 말이야. 그러면 ah1하고 ab가 같은 방향이기 때문에 같은 방향에 있는 것끼리 내적해주면 그냥 크기의 곱이죠. 자, 그래서 얘 크기가 6이기 때문에 자, 6 곱하기 ah1. 자, 이것이 27. 이렇게 되니까 ah1의 길이가 2분의 9입니다. 자, 6으로 나눠주면. 자, 2분의 9니까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요. 여기가 지금 중심 5, 만약에 이렇게 있다라고 치면요. 반지름의 길이가 3이기 때문에 3에다가 2분의 3을 더 더한 거야. 바로 여기가 h1이죠. 어, 여기하고 여기에 가운데죠. 자, 이게 h1이니까, 아, 수선의 발이 여기가 되는 바로 점 C가 여기 아니면 여기, 이쪽에 있는 거야. 일단 여기로 한번 잡아볼게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또 D점이 뭐라고 돼 있냐면, AB하고 AD하고 내적한 거. 자, 이것이 9라고 지금 돼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AD를 저기 AB에다가 수선의 발을 딱 내려서 정사각 내려서 봤을 때그 수선의 발을 H2라고 한번 나보면요 그러면 역시 이거의 크기에다가 AH2 이거의 크기로 곱하기 9자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AB의 길이가 6이고요 지금 이렇게 되는 거니까 AH2 이 길이가 2분의 3입니다 그러면 2분의 3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여기에 H2가 있어야 돼 여기하고 여기가 또 같게 되는 어. 여기 지금 반지름의 길이가 3이기 때문에 지름이 6이라서 자, 그래서 D가 여기 아니면 여기에 있는 거야. 근데 이제 뭐라고 돼 있냐면 CD의 길이가 3보다 크다고 돼 있거든? 만약에 D가 여기 있다면, 요거 딱 이렇게 연결하잖아요? 요거 이렇게 딱 연결하면 여기가 정확하게 정삼각형입니다. 왜냐면 이게 지금 2분의 3, 여기가 3, 그러면 여기가 1대 루트 3대 2 비율이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60도. 이쪽도 마찬가지야. 1대 루트 3대 2 비율. 여기 60도. 그러면 여기 60도. 그래서 정삼각형이니까 딱 CD의 길이가 3돼 버려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CD의 길이가 3보다 커야 되거든. 그러니까 D가 이런 데 있다는 거야. 요거에 대해서 반대편. 반대편에 D가 있다. 이런 얘기죠. 아니면 반대로 이렇게 있을 수도 있어요. D가 여기 있고 C가 여기. 이렇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 자, 요렇게 지금 있는 상태인데, 자, 이때, 지금 선분 AC 위에 서로 다른 두점 PQ와 상수 K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해가지고, 가나 조건이 있습니다. 이제 PQ가 선분 AC 위에 있다라고 되 있어요. 뭐 이렇게 있든 아니면 C가 여기 있고 d 가 이쪽에 있든뭐 크게 상관없어요. 모양이 그냥 어, 뒤집혀진 모양일 뿐인데 자 AC 위에 PQ가 있는데 이제 가족권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2분의 3 2분의 3 DP 자 이거 마이너스 AB 이것이 kbc. 자, 이렇게 되겠다. 그러면 나를 보시면, qb. 자, 이거에다가 qd. 자, 이것을 내적한 게 3. 자, 이렇게 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k 곱하기 aq 내적 dp. 자, 이것의 값을 구하시오. 이게 물론 이제 그 어떤 기하적인 해석이 가능할 수도 있긴 한데 특히 뭐이런 것은 사실 요걸 만족시키는 점 q의 자취를원 이렇게 볼수 있거든요. 기하적 해석이 가능할 수도 있는데 근데 요걸 만족시키는 점 p의 위치를 이제 잡는 것을요. 어 약간 그점 p의 위치 잡는 게 조금 까다로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걸 그냥 어떻게 풀었냐면 좌표 도입해서 성분으로 풀었어요. 왜 그렇게 했냐면 이게 ac 라인 위에 있다고 했잖아. ac 라인이 이게 직선이잖아 근데 저 직선의 기울기를 금방 알거든 왜냐면 지금 여기가 여기가 2분의 3 2분의 3 2분의 3, 3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 h1의 좌표가 2분의 9,0 이에요 여기를 원점으로 본다면 어. 그러면 여기를 내가 원점으로 이렇게 본다면 지금 제가 푸는 방식 말고 다른 풀이도 물론 있습니다 어, 있겠죠 근데 어쨌든 제가 그냥 즉각적으로 처음에 푼 풀이를 그냥 보여 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저는 더 쉽다고 봐요 자 여기 0,0 0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2분의 9,0 이고요 근데 여기가 1대 루트 3대 2자 요런 비율이니까 여기에 좌표가 2분의 9마 2분의 3 루트 3이에요. 이렇게 되겠고요. D의 좌표는요. 요거 2분의 3컴마 마이너스 2분의 3 루트 3자 이렇게 된다고. 근데 PQ가 여기 위에 있다고 했으니까 요 직선이 기울기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게 30도지. 여기가 30도. 응, 기울기가 루트 3분의 1이야. 루트 3분의 1. 여기가 6 0도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를 그냥 점피를 이렇게 대충 잡겠습니다. 뭐냐면 이거의 y 좌표를 p 여기 x 좌표를 루트 3p 그냥 이렇게 잡을게요. 그래놓고 p가 범위가 0에서부터 2분의 3루트 3 사이에 있다. 그냥 이렇게 볼게요. 그런 다음에 여기다 그냥 넣으면 되는데? 음 가족권에다가 그냥 넣. 어자 2분의 3에 dp. 그러면 p에서 이 d를 빼. 그러면 여기 루트 3p 마이너스 2분의 3 그다 p 더하기 2분의 3루트 3. 자, 이거에서, 마이너스 ab. 자, ab 벡터는요, 여기가 6,0이죠. a가 원점이고요. 자, 그래서 6,0을 뺐다. 자, 이것이 k 의 bc. 자, bc 벡터는, 자, 요거 요렇게 지금 돼 있는데, 제에서, 제 빼, 그 c에서 b 빼버리면요, 마이너스 2분의 3,2분의 3루트 3. 그냥 요렇게 되겠죠. 그러면 일단은 비율을 보시면요. 요거에다가 마이너스 루트 3을 곱하면 얘입니다. 어차피 k를 곱해줘도요. 그러니까 이거를 정리했을 때 y 성분이 x 성분의 마이너스 루트 3배예요 그냥 그렇게 하면 돼. 자, 그러면 이거 x 성분이 2분의 3 루트 3p, 마이너스 4분의 9에다 마이너스 6. 자, 요렇게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4분의 33. 자, 이렇게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2분의 3, p 그 다음 더하기 4분의 9 루트 3자 이렇게 되겠는데 이것이 이거랑 같다 자 이렇게 되니까 자 얘가 이거의 마이너스 루트 3배에요 자 그러면 2분의 3p 더하기 4분의 9 루트 3자 이것이 마이너스 루트 3에 2분의 3 루트 3p 마이너스 4분의 33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얘랑 얘랑 곱해주면요 마이너스 2분의 9p 자 이렇게 되고요 걔를 이쪽으로 넘겨요 그러면 2분의 12p 6p입니다 6p 자 이것이 자얘얘 곱해주시면요 4분의 33 루트 3인데 얘 이쪽으로 넘기면 4분의 24 루트 3이기 때문에 6 루트 3이에요. 그래서 p가 루트 3이죠. 자 그래서 p가 루트 3이라고 구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 이제 k도 구할 수 있는데 자 여기다 루트 3 넣어봅니다. 그럼 여기 2분의 9자 이렇게 되겠고요. 그래서 4분의 18자 이렇게 되는 거야. 그거에서 얘 계산해주면요 4분의 마이너스 15. 그럼 마이너스 4분의 15가 이거랑 같은 거니까. k값은 2분의 5죠. 그래서 k가 2분의 5다. 자, 이렇게 구할 수 있겠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요거. 요걸 만족시키는 q. 자, 이걸 잡는데 이거는 사실 bd의 중점. 자, 이것을 이용해 가지고 원이라고 이거 해석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뭐 이것도 그냥 똑같이 성분 써 보면 그냥 좀 간단합니다. 자, q가 뭐 어딘가에 있다라고 쳐요. q가 루트 3q 그다음에 이 q. 그냥 요렇게 잡고요. 여기다 이제 또 대입을 해 보죠. 자 대입을 해보면 그러면 저기 q 점이 q b 벡터 자 이것은요 자 b 점의 좌표가 6 0마이이니까자6 마이너스 루트 3q 자그 다음에 마이너스 q 자 이렇게 되겠고요 q d 벡터 자 그러면 d 에서 저희 q를 또 뺍니다 그러면 2분의 3 마이너스 루트 3q 그다 마이너스 2분의 3 루트 3마이 q 자 이렇게 될거 아니겠어요 자 이거 이제 계산을 해보면요 얘랑 얘랑 이제 곱해요 자 그러면. 얘랑 얘랑 곱해 주시면 9, 자,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얘랑 얘랑 곱해 주시면 더하기 3Q제곱, 자,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 마이너스 2분의 3Q, 자, 이거에다가 그 다음에, 아이고, 쏘리, 여게 아니라 이거죠. 어. 마이너스 2분의 3루트 3Q, 자, 이거에다가 이거, 요거. 마이너스 6루트 3Q,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 2분의 어, 15루트 3Q, 자,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얘, 얘 해주면 더하기 2분의 3 루트 3q 자요거에다 더하기 q 제곱 자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가 4q 제곱에다가 얘랑 얘랑 해주면 또 마이너스 2분의 12 요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6 루트 3q 자 요거에다가 그 다음 더하기 9자 요렇게 되 있는데 이것이 3이란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얘 이쪽으로 넘겨서 그럼 6되 잖아요 그거 2로 나눠요 그러면 2 q 제곱 마이너스 3 루트 3q. 더하기 3은 0. 자, 이렇게 되겠는데 인수분해가 되느냐. 여기 루트 3이 있으니까 얘를 루트 3, 루트 3 곱한 것으로 이렇게 보시면요. 여기가 2Q 마이너스 루트 3. 그 다음에 Q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되겠죠? 이게 0이다. 그래서 Q가 루트 3 또는 2분의 루트 3. 자, 이렇게 되겠어요. 자, 그래서 Q의 값이 여기 2분의 루트 3 아니면 루트 3. 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이쪽에 있거나 이쪽에 있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요게 2분의 3 루트 3이니까 3등분 점 중에 어느 하나라는 얘기예요. 자, 이런 상태고요. 자, 그랬을 때 지금 뭐라고 돼 있냐면 어 K 곱하기 AQ, 그 다음에 내적 DP. 자, 이것을 구해봐라. 자, 요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p점 P점의 좌표는 자, k값은 구했고요. 자, aq, 이게 이게 지금 aq가 q점의 좌표인데 q가 지금 뭐라고 했냐면 루트 3 또는 2분의 루트 3. 자, 이렇게 되니까 만약에 얘가 루트 3이면 여기가 3. 그 다음에 여기 루트 3. 자, 이렇게 되겠고요. 또는 q가 2분의 루트 3이면 2분의 3. 그 다음에 2분의 루트 3.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있을때 아, 근데 그 ac 위에 서로 다른 두 점이라 했어요. 자 여기 p 점을 한번 구해 보면요 p 점이 이렇게 됩니다 p가 루트 3이었잖아요 p가 루트 3이면 여기 루트 3인 경우 얘는 안 되는 거요 서로 다른 점이니까 그래서 q가 요 점이죠 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aq는 그냥 요것이고요 dp 자 dp 벡터는 아까 여기 요게 dp 벡터였거든요 그럼 여기 p 대신 뭘 대입하냐면 루트 3 요거 대입합니다 자 루트 3 대입하면 여기 3 마이너스 요거니까. 2분의 3자 이렇게 되겠고 그다음에 이 루트 3대입하면 2분의 5 루트 3자 이렇게 되겠죠 이게 dp 벡터요 예 그래서 이게 aq 벡터고요 dp 벡터고요 요거 이제 내적합니다 자 이거 이거 내적해 주면 얘얘 곱해 주면 4분의 9자 이렇게 되겠고 더하기 자 얘랑 얘랑 곱해 주면 4분의 15자 이렇게 될거 아니에요 이거에다가 k 값 2분의 5를 곱해 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4분의 여기 24 해주니까 6이고요 자 6에다가 요거 곱해 주시면 15자 요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마지막 부분에 벡터의 성분 쓰면 사실 어, 어렵지 않게 계산만 조금 해주면 되는 자 그런 문제가 되겠어요. 자 29번 여기까지 하겠고요. 자 이제 30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공간의 중심이 오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4인 9, 자, 요것이 있는데 9의 서로 다른 세점 ABC, 자, 요것이 AB의 길이가 8, 그 다음에 BC의 길이가 2루트 2, 자, 요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9를 그려보면요. 자, 이렇게 지금 9가 있는데, 아, 조금 이제 기울어져 있죠? 자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여기 지금 구해 중심 O, 자 이게 있고요 여기 a가 있고 요 o 를 지나서 여기 끝머리에 지금 b가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c가 지금 여기쯤 이렇게 있어요 c가 여기쯤 이렇게 있어서 요게 또 이렇게 연결돼 있고요 자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d가 지금 여기 공간 위에 있는데 d가 지금 여기쯤 이렇게 있습니다 d 그래서 여기 연결, 여기 연결, 이렇게 지금 돼 있고, 뒤에서 여기 평면에 내린 수선의 발, 자, 이것이 H, 뭐 이렇게 지금 있는 상황,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대강이 있는데, 그림을 조금만. 예. 그림이 조금 여기 그림이랑은 약간 다르지만 뭐 어쨌든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자, 이때 지금 AB의 길이가 8이니까 여기 반지름의 길이 9, 반지름의 길이가 4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항상 잘 체크하셔야 되는 게 얘네 ABCD가 모두 9 위에 있다는 거 이런 거잘 체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OC의 길이도 4예요. OD의 길이도 3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 돼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여기 BC의 길이가 2루트 2라고 돼 있어요. 이 2루트 2. 자, 이렇게 지금 돼 있는데. 이 문제가 이제 뭘 이용하는 거냐면 공간도형의 기본 성질에서 뭐 삼선 정리, 이면과 크기 이것도 이용해야 되지만 직선과 평면의 수직에 관한 정리. 어, 그런 것 조금 잘 생각하면 풀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이제 마지막에 그가나에 뭐라고 돼 있냐면 가에 OC하고 OD가 서로 수직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OC하고 OD가 서로 수직이구나. 자 이렇게 지금 돼 있고요. 그 다음에 AD하고 OH가 서로 수직이에요. 자, ad. 이게 지금 어디냐면, ad. 요거 하고, 그 다음에 oh. 자, 이것이 서로 수직이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지금 그 ad하고 oh는 서로 꼬인 위치에 있거든? 음, 근데 수직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이제 뭔 상황이냐면, 요렇게 이제 봅니다. 결론이 뭐냐면, 이 oh 있죠? oh가 여기 ha하고 수직인데, 이게 결론인데. 왜? 이 OH가 잘 보면 이게 지금 AD하고 OH가 수직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을 OH의 입장에서 봐봐. OH가 AD랑 수직이야. 자, 근데 OH는 원래 뭐하고 수직이냐면 이 H라는 게 바로 D에서 이 평면에 내린 수선의 발이니까 DH라는 게 원래 이 평면 위에 있는 모든 직선하고 다 수직이잖아요. 그러니까 DH가 OH하고도 수직이에요. DH가 OH하고도 수직이야. 이것을 OH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OH는 어떻게 되냐? 이직선하고도 수직이고, 이직선하고도 수직이니까 요두 직선을 포함하는 평면 전체하고 수직이라고. 평면 ADH하고 수직이야. 그러면 ADH하고 수직이니까 당연히 OH가 AH하고 수직이죠. 요거, 요거하고 수직인 거예요. 요거하고 수직, 믿기지 않겠지만 수직,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뭘 보냐면, 얘가 수직이라는 걸 이용하는데, 얘가 수직이라는 것도 약간 지금 삼수선 정리 또는 직선과 평면의 수직에 관한 정리 그런 느낌으로 또 보는 건데, 뭐냐면, C, O, C 있잖아요. O, C가 얘랑 수직이잖아. 근데 O, C가 지금 DH랑 수직이잖아. 그러니까 O, C가 뭐랑 수직? 요거 전체랑 수직이지. 이 평면 전체랑. 지금 방금 전에 한 거랑 똑같이. 그러니까 여기 O, C가 뭐랑 수직? OH랑 수직이에요. O, C랑 OH랑 수직이야. 그럼 이걸 통해서 뭘할수 있냐면 잘 보시면 이 OH가 이거랑 수직이고 이거랑 수직이야. 그러니까 이 AH하고 OC가 평행이에요. AH하고 OC가 평행. 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평면에서 보면 이렇게 지금 돼 있는 것이에요. 여기가 A, 여기 H, 여기 OC 지금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들어가 있는 거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대강 아, 물론 여기 길이가 조금 더 나가야 되겠지만 음. b가 한 이쯤 이렇게 있고 여기 이렇게 나가서 결국 c가 이쯤에 있어서 이렇게 돼 있는 그림이란 얘기입니다 여기는 직각 여기가 직각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란 얘기거든요 자 이러면 이제 여기서 뭘 생각할 수 있냐면 평행선이 지금 들어가 있다는 거야 자 평행선에서 우리가 잘 써먹을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동의가 억각 이런 거 있잖아요. 요각 있죠. 요각. 요각을 내가 세타원 자 이렇게 한번 나 보면요. 이각이 세타원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왜냐면 여기가 직각이라서 여기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원이고요. 그러면 여기가 세타원이죠. 자 근데 이 세타원의 삼각비를 구할 수 있잖아요. 여기가 지금 4고 여기가 4고 지금 여기 4, 4, 2루트 여기가 지금 세타원이라는 얘기거든. 코사인 법칙에 의해서 세타원의 삼각비 구할 수 있잖아요. 코사인 세타원. 2 곱하기 4 곱하기 4, 이거분에 4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 마이너스 2루트 2의 제곱. 자, 이렇게 될거 아니에요? 요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가 32이고요. 요거 32에서 8 뺐어요. 자, 그래서 24. 그러면 32분의 24니까 4분의 3이야. 자, 얘가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여기 세타원의 코사인 값이 지금 4분의 3이란 얘기예요. 근데 여기가 4잖아. 근데 왜 직각이잖아. 그럼 여기가 3이거든. 여기가 루트 7이고. 자, 그러니까 여기가 3이고, 지금 여기가 루트 7이야. 근데 이게 또 직각삼각형이잖아? 그럼 이게 3이야. 자,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있는 것이에요. 이제 뭐냐? 마지막에 구하라는 게 삼각형 DAH. 자, DAH는요, 잘 보시면 여기 직각입니다. DA가 HA랑 수직이거든요. 근데 여기 3, 3. 직각 이등된 삼각형이에요. 그래서 2분의 1에 3 곱하기 3. 자, 이게 넓인데 여기에다 이제 뭐냐. 코사인 세타만 곱하면 돼. 자, 그게 평면 DOC. DOC 위로의 정사형의 넓이 구하라. 이거기 때문에 이제 뭘 구하냐면 DHA하고 DOC가 이루는 각의 크기. 자, 이거 이제 구하시면 됩니다.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 자, 이걸 구해봐라. 이런 얘기죠. 이두 평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가 바로 뭐냐? 느낌 옵니까? 요각이라는 거 느낌 와요? 이 각인데.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요거 지금 잘 보시면 얘하고 얘가 평행이잖아. 지금 지금 요거하고 요게 평행이야. 여기에 이런 평면이 하나 들어가 있고 여기는 이렇게 비스듬히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잘 이해가 안 되면 이게 그 두 평면이 지금, 원래 이루는 가게 크기 구하기 위해서 교선 같은 거 잡으면 괜찮잖아요? 교선. 자, 그러면 교선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요거를 어차피 이루는 가게 크기 구할 때 평행이동 해도 가의 크기가 똑같거든? 그러면 얘를 이쪽으로 평행이동을 해. 요걸, 요걸 이쪽으로 평행이동을 해도 되고, 평행이동을 해봐. 그럼 얘를 이쪽으로 평행이동을 딱 해주면, 여기 그 HD가 이렇게 올라가지 않나요? HD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올라가는데, 아니면 요걸 뭐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얘를 평행이동해서, 뭐 이렇게 봐볼까요? ah를 평행이동해서 여기 oc에 도달하게끔 그렇게 한번 해볼까? 그러면 a가 여기, h가 여기, a를 옮긴 점을 요거, h를 옮긴 점을 요거, 이렇게 돼 있다고 쳐봐요. 그럼 얘가 이렇게 올라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자, 그러면 모양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 교선이, 요게, 요게 교선이 되는 거야, 교선. 요기 DOC 평면하고 얘를 옮긴 평면이 이렇게 있는데 교선이 이 라인이 된다. 그럼 교선이 한점 잡아서, 교선이 한 점, 이 점을 예를 들어 잡았다. 양평면에 수선을 올리겠다. 그러면 여기에서 요 평면에다가 수선을 또 올려주고, 그 다음에 요기, 원래 이 평면 있죠? 거기다가 수선을 또 올려주겠다. 요렇게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여기 D, O, C를 내가 다시 그려보면 이렇게 된단 말이야. D, O, C가. 여기 D, 여기 O, 여기 C. 자, 이렇게 돼가지고요. 여기가 이제 A'이고요. 여기에 H'이 있어요. 여기가 길이가 3이야. 3. 여기가 4. 여기 OD의 길이 4. 지금 이렇게 돼 있고, 여기가 직각이라는 얘기거든. 그럼 이게 지금 교선인데, 교선이 한점 잡아서 양평면에 수선 올린다. 근데 여기에서 원래 지금, 얘 예, dA, dAH, 요것을 옮긴 평면은요, 요렇게 솟아있으니까 거기다 수선 올리면 여기 HD하고 평행하게 올라가거든?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 이렇게. 이거 하고, 이제 뭐하고 이루는 각이냐, 이건데, 자, 이거 하고, 여기, 아, 지금 얘 수직이 아니죠. 죄송. 뭐냐면, 지금 여기에 이렇게 있고 이 수선을 이렇게 올리면 지금 이 라인이란 말이에요. 이 라인, 이 라인하고 여기에 지금 뭔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 이 평면을 옮긴 게 여기 H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수선이 하나 있고요. 그 수선과 여기를 이렇게 연결했을 때 지금 여기 여기 이렇게 올라간 수선 사실 이 수선이 얘랑 평행이잖아. 그러면 이 수선이 얘랑 평행이잖아. 그러니까 결국 얘하고 지금 요거, 요고, 요거하고 요것이 이루는 각. 자, 이거 구하는 거죠. 아, 죄송합 요기가 세타가 아니라 어, 여기가 세타. 어,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가 세타. 이 수선과 이게 이루는 각이지. 그래서 이 코사인 세타가 4분의 3이죠. 4분의 3. 자,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여기다 이제 4분의 3. 딱 대입하시면요. 그럼 여기 2분의 9에다가 4분의 3. 이거 곱해주시면 8분의 27. 자, 이렇게 되니까 문제에서 구하는 게 8S라서 8 곱해주면 답이 27. 자,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이제 구하시면 되겠고요. 아니면 이거를 물론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을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두 평면의 수직인 직선 있죠. 법선끼리 이루는 각. 뭐 이걸로 생각하셔도 돼요. 그러면 이 평면의 수직인 직선이 OH거든. OH. 자 이것이고요. 이 OH 하고 요 평면의 수직인 직선을 여기에서 얘하고 얘가 서로 수직이기 때문에 O를 지나면서 요거의 수직인 직선을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방향 또는 이런 방향. 음. 그것이 이루는 각이 바로 요각이랑 똑같은데. 음. 자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라인이 이거하고 수직이고 여기 법선이 이거하고 수직이기 때문에 결국 이거하고 이것이 이루는 각 이렇게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여기가 세타다 그러면 코사인 세타가 4분의 3자 이렇게 돼서요 답이 27자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거는 직선과 평면의 수직에 관한 정리 삼선 정리 이명과의 크기의 정의 자 요런 것들을 골고루 이용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30번까지 해서 선택과목 기하 해설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